지난 한 주간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윙스파이커 우리카드 황경민과 OK저축은행의 송명근, 미들블로커 현대캐피탈 신영석, KB손해보험 김홍정, 아포짓 OK저축은행 조재성과 세턴 OK저축은행의 이민규, 우리카드 이상욱 선수가 리베로 부문에서는 베스트 7에 선정이 됐고요. 지난 한 주간의 감독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의 석진욱 감독이었습니다. 아, 최천식 위원이 선정한 베스트 7 가운데 MVP 이민규 선수죠? 네, 지난주에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. 예. 이민규 선수를 선정한 이유는 경기력 플러스 정신력을 봤거든요. 네. 사실 이민규를 논하면서 송명근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요. 그 선수가 고등학교, 대학교, 프로팀까지 한솥밥을 먹고 있는데 이민규가 코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송명근 선수가 안정감이 온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하면서 3대2 승리를 따냈던 이민규이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MVP를 선정을 했습니다.